아, 반갑습니다. 윌스입니다. 영어 원서 읽기 투명 인간 22번째 시간입니다. 자, 1번부터 9번까지 자, 9개 문장 준비했고요. 자, 한 문장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1. They walked for many hours and eventually arrived in pot store in the morning. 자, 그들은 오랜 시간을 걸었고 그리고 마침내 아침쯤 되어서 자, 스토어 항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Number 2. They waited until the bank opened. 자, 그들은 은행이 열 때까지 기다렸죠. Number 3. The invisible man went inside and Marble waited outside. 자, 그 투명 인간이 안으로 들어갔고, 그리고 Marble은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Number 4. Suddenly, bundles of money came flying through the window, which Marble quickly pocketed in his coat and trousers. 자, 갑자기 돈뭉치들이 자, 유리창을 통해서 날아왔고, 그리고 그 돈뭉치를 마블은 그의 코트와 바지 속에 재빠르게 쑤셔 넣었습니다. Number 5. He then ran until he was out of breath. 자, 그리고 나서 그는 숨이 찰 때까지 달렸습니다. Number 6. He found a seat and sat down with the three books next to him. 자, 그는 의자 하나를 발견했고, 그리고 세 권을 책을 그 옆에 놓은 채 자리에 앉았습니다. Number 7. Not long after, an old seaman sat down next to him. 자, 그 얼마 되지 않아 한 나이든 선원이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Number 8. He had a newspaper with him and said, "Look at this." 자, 그는 신문 한 장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말했습니다. 자, 이것 좀 보시오. Number 9. It says, There is an invisible man running around this path. 자, 이 지역 주변을 돌아다니는 투명 인간이 있다고 신문에 쓰여 있네요. 자, 이런 내용의 글입니다. 자, 그리고 몇 가지 살펴볼 표현은, 자, 3번은 영어회에 활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Go inside, 안으로 들어가다. 자, waited outside, 밖에서 기다리다. 자, 그리고 5번 보면 좋은 표현이 하나 나오죠. Out of breath는 자, 숨을 헐떡거리다는 수거입니다. Out of breath, 숨이 차다, 숨을 헐떡거리는. 자, 그 다음에 7번은 next to, 어디 어디 옆에 그 뜻이죠. 자, 그리고 4번에 자, 위치는 관계대명사입니다. 정확하게는 목적격이죠. 자, 유리창을 통해서 돈다발이 날아들었는데 그 돈다발을 자, 마블이 자, quickly pocket, 재빠르게 집어넣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보면 6번에 with가 나오는데요. 자, 이때 전사 with는 뭐뭐 한 채로 동시 상황입니다. With the three books next to him. 세 권의 책을 그 옆에 놓은 채로 뭐뭐 한 채로라는 뜻입니다. 자, 1번부터 9번까지 전체적인 내용 살펴봤고요. 그리고 몇 가지 표현들 알아봤습니다.